스털링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승채씨와 함께하는 베이스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엔트리급이죠? 요새 승채씨 뭐 계속 그 종종 강의하시고 레슨하시고 하시죠? 네. 네. 가끔 하죠. 하죠? 네. 그 요새 그 베이스 시작하시는 분들, 초심자 여러분들 베이스 처음에 선생님 뭐 사요? 이러면 뭐 소개시켜주세요? 뭐 추천하세요? 가격대에 따라 달라요. 저는 그냥 사람들 사는 싼 거 중에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런 뭐 해주시나요? 저는 스콰이어요. 스콰이어요. 그렇군요. 스콰이어나 가격대별로 찾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스콰이어면은 일반적인 30-40만 원대에서 엔트리 찾으시는 그죠. 분들한테 이제 소개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30-40만 원. 맞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되게 많은 기타들을 리뷰를 하긴 했지만 그 가격대에서 다른 옵션들이 있더라도 그냥 괜히 추천해 주게 되는 그 악기들이 좀 정해져 있지 있어요, 않아요? 그죠. 딱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 스타일?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 스타일도 있고 우리가 리뷰하면서 평점이 맞아요. 좋고 가성비가 좋았던 그런 엔트리급 모델들도 있고. 그거 저번에 그거였어요. 여기서 아마 그거 어디 거지? 스피어? 스피어 베이스 저희 네네네네. 완전 이상하게 잘 나온 거 있잖아요. 가끔씩 네. 진짜 큰 재즈 베이스 그거 네. 그 여기서 두 대 제가 그거 했어요. 아 그렇군요. 레슨생한테 사라 그래갖고 아 네네 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엔트리급 모델들 추천해주는 모델들이 있는데 이게 새로운 엔트리가 뭔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원래 추천해주던 게 있잖아요. 이게 좀 괜찮지 않으면 원래 추천해주던 거를 우리가 이걸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웬만큼 좋지 않으면. 그러니까 새로 우리가 알게 된 엔트리급 베이스가 와 정말 너무너무 좋다라고 해야 우리가 원래 추천하던 거 말고 그거를 추천해주게 되는 건데 아, 그래서 그 원래 자리를 갈기가 되게 힘든데 최근에 기타에 그게 한번 있었어요. 이제 일렉기타 엔트리급 같은 경우에는 30만원대에 도대체 뭘 추천해줘야 되지? 이제는 좀 뭔가 예전처럼 20만원대의 악기들도 조금 없고 그런 국산 엔트리급 모델들도 사실 좀 찾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30만원대에 뭔가 이렇다 할 어떤 뭐 스콰이어도 가격대가 점점 오르는 추세고 이래서 다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저기 스털링 바이 뮤직맨에서 사고를 한번 크게 쳤어요. CT30SSS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험싱싱에서 9.5 10.0을 받고 싱싱싱에서 10.0 10.0을 받아서 오랜만에 만점 기여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초심자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CT30 슈퍼 슈프림 스페셜이라고 싱싱싱 SSS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38만원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퀄리티와 가성비와 밸런스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이 가격에 이런 기타가 나오면 도대체 그 위에 기타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사실 스콰이어가 뭐 워낙에 스콰이어, 콜트,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 콜트 그리고 뭐 조금 그런 서브 브랜드 중에서 스콰이어가 아무래도 가성비 하면 가장 딱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잖아요. 근데 스털링 바이 뮤직맨도 사실 생각해보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인데 뭔가 약간 메인스트림으로 딱 생각나지 않는 뭔가 약간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떠오르는 브랜드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 CT30을 하면서 완전히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아 와. 이걸 추천하면 되겠다. 그 정도면은 네. 진짜 좋은 거네. 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할 베이스가 가격대랑 그런 느낌을 봤을 때 이 CT의 뒤를 잇는 거 아니야? 라는 뭔가 기대가 살짝 들어서 일단 얼마 전에 예. 스털링 바이 뮤직맨에서 큰 사고를 한번 쳤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갑니다. 예. 기대를 좀 해볼게요. 예. 이 기대를 충족시키면 완전 고득점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기대를 했는데 그냥 그러면 역시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 가격대를 잡아먹기에 무리가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스털링 바이 뮤직맨 베이스 레이4입니다. 레이4. 네. 다음 시간에 이제 5에서 오연할 거고 이번 시간에 4연 레이퍼로 네. 리뷰를 같이 해볼 건데요. 네. 요게 그렇게 스팅레이 이 보면은 CT도 커틀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뮤직맨 모델에서의 그 모델명을 짧게 줄이거나 약자 형태로 쓴 게 이제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모델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AX 모델로 이렇게 나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레이는 스팅레이의 좀 단순화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급형 스팅레이 레이4 모델입니다. 54만9천원에 건속과에 43만9천원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싸다. 싸죠. 그렇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예요. 선장 115cm 무게는 4.22kg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40+2mm 12플랫 디툴레는 77mm 근데 바디는
바디는 베이스우드고요. 넥은 하드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헤드머신 오픈기어 머신인데 3:1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넘이 38.1mm의 지판이 지금은 저희가 핫토바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색상에 따라서 이게 메이플이 올라가 있는 게 있고 그리고 핫토바가 올라가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네, 빈티지 크림, 그리고 월러 세틴, 루비 레드 버스트 세틴, 트랜스 블루 세틴 요렇게가 이제 로즈우드 말고 핫토바가 올라가 있죠. 자, 지금 네. 이렇게 사이트상에서 요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색상에 따른 네, 지판 옵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것만 해도 몇 대야. 네, 지금 와. 이게 그러니까 민트 그린이 되겠고요. 요게 빈티지 크림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요. 색상 다양하게 지판 옵션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864mm, 21 미디엄 프렛, 그리고 픽업은 H1 세라믹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투밴드 액티브 프리앰프, 그리고 픽스드 브릿지 세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바로 이 레이4의 가성비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 출력이 너무 세서 저희가 팬더 하다가 뭐 개인이고 마스터고 다 줄여놨습니다 지금. 진짜 세요 출력. 갈게요. 자, 갑니다. 자. 네, 자, 줄인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지금 하이고 이게 로우예요. 네. 네. 하이 로우고 이제 여기서 하이를 올리면 좀 올라가죠. 중간 지점에서 네. 딸깍이가 있네요. 네, 딸깍이 있고 하이를 네. 내리면 그죠? 차이 나죠. 네. 자, 이제 중요한 베이스 한번 볼게요. 자, 네, 오히려 살짝 로우를 깎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베이스 올려 볼게요. 네. 자. 아! 건물이 울리네요. 대단합니다. 와, 이거. 네. 자, 로우 내려볼까요? 네. 아, 역시 로우가 너무 확확 차이네. 당황스럽다. 좋아요. 야, 이 로우가 오히려 중간 중립보다 한 살짝 낮춰 한 4 정도 높고 써야 적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엄청나네요. 요 정도? 네. 역시 험 하나가 제일 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힘의 절반만 내도 지금 뭐 와 다 끝장내버리겠다. 거의 이 정도의 사운드 양감과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 자체가 아주 힘있고 전체적으로 해상도가 높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안정감이 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주고 있네요. 네, 슬랩 들어볼까요? 이대로 해볼게요. 네. 아유, 안 되겠다. 네, 잠시만요. 네. 하이를 주먹질 당할 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이를 조금만 네. 조금만 깎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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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이 원래대로 올려놓으면 어때요? 네. 이거 오랜만에 듣는 둔기 사운드. 강력합니다. 엄청나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네.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네.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같은 반주에다가 이번에는 메이플 지판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톤 세팅으로 해볼게요. 네.
One, two, three, four. 잘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연주 그 체감적인 차이가 좀 있나요? 얘가 더 그거 같아요. 해상도 같은 게 좀 더 메이플 성향이라 좀 더 밝아서 열린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러네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이쪽이 조금 더 좀 이렇게 위에가 조금 더 뚫린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좀 단단한 게 여기 조금 더 단단한 것 같아요. 승재 씨도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메이플 쪽에 이것도 슬랩 한번 이게 중립이거든요 하이가.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4의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힘있고 뭔가 이 사운드의 그 EQ 대역을 아우르는 그런 느낌이 좀 확실히 좋은데 전체적으로 해상도가 높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조금 안 들어요. 안 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게 CT30의 뒤를 잇는 가성비 괴물로 평가를 받기에는 약간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아쉬워요. 네. 네. 그래도 뭐 충분히 힘이 워낙 좋은 베이스이기 때문에 활용도에 있어서는 네. 힘 쓰는 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승재 씨, 저 시청자 중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기어타임즈 2468회 섹터 베이스 J4. 네. 거기서 윈스턴 저질님 얼핏 들을 땐 그냥 무미 건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베이스는 아주 적극적으로 톤 메이킹을 하는 엔지니어적인 성향을 지닌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좀 길게 써주셔서 생략하고 네. 한 줄 평은 나는 도화지를 줄게 그림은 네가 그려라. 알겠습니다. 네. 나는 도화지를 줄게 그림은 네가 그려라. 네. 책임전가 베이스. 네. 알겠습니다. 3번 올릴게요. 네. 네, 승재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강한 베이스가 필요하다면 스털링. 네, 강한 베이스가 필요하다면 스털링. 바이뮤직엔. 네, 알겠습니다. 출력이 뭐 워낙 좋았어서 출력만으로 놓고 보자면 스피어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베이스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약간 딜러 느낌보다는 탱커 느낌이 좀 강한 그런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질보단 양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있는 걸 떠나서 배는 부르겠어요. 네. 네, 점수 몇 되면? 네, 7호. 네. 너무 기대를 했나요? 저번에 10-10짜리가 네, 비슷한 포맷에서 나왔기 때문에 스털링 바이 뮤직맨에 대한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들어온 나머지 오히려 약간 기대에 못 미쳐서 손해를 본 느낌도 살짝 있네요. 네, 7호가 나왔습니다. 힘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 스털링 바이 뮤직맨을 한 번쯤 옵션으로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5현으로 갑니다. 보통 이 가격대에서 요새는 5현을 신경을 많이 쓰는 추세라 괜찮은 5현도 많이 나와서 과연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8점 넘길 수 있을지. 네. 8점을 넘기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 근데 가격이 439,000원인데 5형 간다고 가격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439,000원이니까 희한하네. 그냥 네 뭔가 편한 마음으로 네. 여러분들 리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스털링 바이 뮤직맨 5형 레이5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 예.